라디오 프로그램 토론회에 나선 경기 화성을 새 후보.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자녀 부동산 보유를 놓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에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으십니까? 무슨 지금 분탕질 하려고 하시는 건지. 아니 왜 질문을 부탁하셨는지. 설전 과정에 공 후보 딸 부부가 지난해 대출을 받아 서울 성수동에 20억대 아파트를 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 맞벌이 부부인데 직장 생활을 9년 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 주택을 자기 집을 장만을 했어요. 법적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.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아,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. 그 규정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? 공교롭게도 성수동에 공 후보는 딸에게 일부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를 다 내 문제 없다며 이 후보의 코인 투자 수익을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.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, 보세 공백해서 코인 투자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?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?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자녀 부동산 얘기에 치우쳐 지역 현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며 두 후보를 모두 비난했습니다. 굉장히 동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던 동탄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시간이었다.